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 읍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토지를 소개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홍성여구 뒤편의 소박하고 조용한 마을에 있는 토지입니다. 언덕받이의 제일 위쪽으로 동서남북 모두 시야가 트여 있는 곳인데요. 건폐율 2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 1111제곱미터, 약 336평이며 매매가는 평당 60만원, 총액 2억 160만원입니다. 현 토지 주변으로 소박한 농가주택과 규모 있게 잘 지어진 전원주택이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인근 너른 밭은 반송이 채우고 있네요. 상공에서 보니 홍성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지상에서도 시야가 막히지 않는 곳입니다. 비온후 흐린 날이라 먼곳 시야가 시원하게 열리지 않는군요. 홍성 시내 생활권에 속한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이내, 군청, 의료원, 마트, 읍사무소, 각급 학교 등 자차 5분 내외 거리이며 웬만한 거리는 도보로 접근 가능한 시내 생활권입니다. 충남 도청 등 내포 신도시도 자차 10분 내외에 접근 가능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주변 길은 비포장길입니다.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창고를 지나면 아래쪽 길과 연결된 곳에 마을 집들이 보이는군요. 집들보다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밭 군데군데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마을 분들이 작은 텃밭으로 이용 중인 듯 합니다. 바닥 일부에 시멘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물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위치라 만약 집을 짓는다면 어느 곳이든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생활권과 멀지 않으면서 시골의 정취를 지니고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